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읽어드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먼저 강단의 메시지가 이번 한 주간에는 말의 능력, 말의 위력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위에서 난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특히 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야고보서는 우리는 선한 일꾼이라고 했어요. 또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또 말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전도자의 말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3절에 뭐가 가장 지혜로운 말이냐? 선한 말, 온유한 말. 온유한 말은 부드러운 말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 잘 길들여져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대조하고 있냐? 위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 땅에서 나온 지혜가 있고요.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땅에서 난 지혜는 뭡니까? 독한 시기의 말, 다툼의 말, 자랑의 말,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 정욕의 말, 모든 악한 말들, 악이 가득한 말들. 이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선한 일꾼들, 영혼 살리는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알아야 될 하늘의 지혜로부터는 말은 늘 성결을 추구합니다. 화평을 도모하죠. 관용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의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도모한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온유한 열매를 도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히 이 말에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냈다 해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복음 자체로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 아니고 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 따라가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지시할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까 늘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이때부터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 생활이 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오자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어디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업에.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적에는 우리의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뭐 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누구인가가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살려낼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데 이 하나님 주신 보좌의 축복으로 70군데 현장을 영향을 주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으니까 렘넌트들을 노예로 포로로 흩어가지고 뭡니까? 영향을 주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과 동시에 미션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모든 문제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확인되어야 되냐? 내 인생에 언약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의 증거가 뭡니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작품으로 남아서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남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뭡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이 확인되고, 자기가 확인되어지고, 뭡니까? 복음이 각인이 되고, 복음이 뿌리 내린, 여러분들, 이런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특히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70인 제자들이었죠.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 모르드개, 에스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을 살려냈잖아요. 그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70 장로를 세우셨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 70인 제자를 세웠죠. 이것을 알아들었던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들은 렘넌트에게는요. 보좌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또이 비밀을 알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요. 그 믿음과 복음의 색깔이 뭡니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복음의 색깔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과 산업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된 가정이 되고 산업이 되고 인생이 되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가문과 산업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뭡니까? 100배의 응답을 받고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은요, 내 인생과 산업의 주인인지 누군 줄 알았어요. 이 아하 왕이 무섭지만은 아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가야 하는 이 바벨론에 가서 왕궁에 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보고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딱 하고 난 이후부터 다니엘은 완전히 이제는 뜻을 정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이 비밀을 알아두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주인으로 삼은 자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내 산업이랄 적에 하나님이 주인 된 산업이 돼야 되고, 가정이라 할때 하나님이 주인 대신 가정이 돼야 된다. 두 번째,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돼. 복음으로 행복한 가문, 복음으로 행복한 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자, 전문 경영자, 뭐 흔히 말하는 사장이라고 임명하고 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크게 하고 낮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이 비밀을 알았던 신약에 오면 가이오 장로님 같은 분은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모든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했느냐? 딱 결정해야 돼. 뜻을 딱 정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지. 다른 거로 가지고 자꾸 여러분 행복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파송받은 선교사다. 나는 이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고 청직이고 전문 경영인이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요. 이 모든 주인은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증인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또이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또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강구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늘 오늘 하루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 주인이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을요, 늘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질 수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은 내 사업의 주인이 낸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가문의 주인이요, 우리 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닌 늘 복음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 행복, 예배 행복, 단을 쌓는 행복, 영적인 행복, 그걸 여러분이 날 누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뭘 기뻐했습니까? 부를 원하지도 않고 명예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구하지 않는까지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 참고할 만한 필요는 있지만, 솔로몬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국가로 만들어 버리고 후대에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보시 역할을 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신앙 고백할 때늘뭘 가지고 응답받은 어떤 우라든지 명예라든지 지혜를 가지고 뭔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행복했습니다. 내가 자다가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내가 뭡니까? 내 뼈를 채우고 뭐 이런 육신의 사망의 잠을 잘까 내가 두렵다고 하면서요. 언제나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데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 자체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정말로 증인으로서 내 학교에서, 내 산업 현장에서, 내 직급 현장에서 전도자로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요, 방향을 분명히 세계복음에 맞추고 영원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에 맞추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이 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분명히 뭡니까?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이 결코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을 심은 것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심은 이것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성경의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또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왔던 그 마을팀, 이 산업인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가진 그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어쨌든 자기에게 있는 기능, 직업, 산업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 5차 산업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런 때이 시대를 살리는 중직자로 산업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언약의 일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업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70군데에 영적 영향을 줄수 있는 자 되게 하옵시고 70 제자를 세우어서 70군데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참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달에는 특별히 마지막 주에 전 교인 캠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받고 살아나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현장에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견되어지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내외에 있는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또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기관 선교 기도하고 있는 우리 RU와 위주 청년 선교국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선교사님들과 이
기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민족 영어 예배팀, 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캠퍼 팀을 통해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교, 70 나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이 질병 때문에 기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자의 현장을 따라 군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캠퍼스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정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 현장에 파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